전부 다 왼발을 놓고 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시면 이 왼발은 70대 치시는 분 이렇게 놓는 거고, 그래야 정확하게 맞지. 왼발을 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길게 해드니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깎게 맞아가지고 거의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이거는 형 응? 직접 쏴도 돼요? 에이 아니. 직접 쏘면 안 되죠. 게임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직접 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직접 쏘면 안 되지. 아니 방에 저는 이제 4번 아이언인데 네. 4번 아이언 샤프트 되게 약해요. 아. 뭐 약한 걸 써요. 그래야지 치기도 편안하고. 롱 아이언은 네. 약한 걸로. 어 나이스 넘어가.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상관없어요. 넘어갔어. 티만 조금 높이겠습니다. 이건 네. 내가 직접 때려버릴려.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와, 그거를 직접 때리고 티를 높이고 뭐 이런. 왜냐면 나무를 넘겨야 되니까. 근데 사실 필드 가면요 네. 저 나무를 그 누구도 못 넘겨요. 워낙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이니까. 네, 그래도 스크린답게 치시면 안 되지. 그래도 필드처럼 쳐야지. 아니 재미를 위해서. 아니 무슨 재미야. 재밌잖아. 말이 돼? 재밌잖아. 그게 말이 돼? 재밌어. 농구 필드에서 진짜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거리를? 여기 한번 해볼 수도 있죠. 뭐 다 오비지? 말이 돼? 아 형 말. 아 이거. 그래도 거의 다 갔네. 야 아유 안 돼. 더. 아,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그게, 아니, 그게. 뒷땅. 아, 그거 해줘야 되네. 아, 넘겨야 되는데. 아, 뒷땅을 오비야 되는데. 아, 아깝다. 댓글, 서경석 씨 못 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해해주세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크다. 스톱. 나이스, 나이스. 잘 친다. 야나 이거 원혼 시킬 수 있는데 그죠? 사실은 저기 연습해라는 아이형 계속 얘기해. 원혼 그 필드에서는 절대 원혼을 못 시켜요 그 자리. 아 물론 그렇죠. 아 좀 짧아. 어 왜 이렇게 짧았지? 아 형 벌 받은 거야 형. 잘 들어갔는데? 나 드라이버 칠 때 뭐라고 해가지고. 오, 나이스. 오, 계속 이 그림으로 바뀌어. 오, 안 돼. 너무 많이 갔다. 나 뺏. 아, 들어가면 파죠? 예. 아이고. 오, 나이스. 오! 오! 오, 왜 이렇게 잘해요? 오! 진짜 잘 쳤다. 야. 그 라이 보고 야. 야. 아. 어, 이제 감 잡았는데. 그쵸 메틀도 얼마 바로 알죠. 나이스 나이스. 네. 핸디 좀 줘야 되나? 뭐가? 내가. 아, 아니. 지금 겨우 한다 잘했는데. 똑바로 들어서 똑바로. 탑핑 치듯이. 나이스인데? 오! 들어간다! 아오! 와! 아오! 와! 와! 저 허리는 몇 번 한 줄 알아요? 몇 번 했어요? 아홉 번. 필드에서? 필드에서요. 어, 진짜? 그러니까 아연 샷이에요. 아, 형이 진짜 아연이 좋구나. 아오! 그 풀백트에서. 오, 깜짝 놀랐네. 오! 오, 이번 건 진짜 들어간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와 대박인데 이거 몇 번 잡았어요? 9번 짧을 텐데. 아이 진짜 제가 짧다 그랬잖아. 짧다 그랬잖아. 아니 잘못했네. 내가 야, 나 지금... 짧다고 야 짧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형 내 거에 관심 좀 갖지 마. 아니 궁금해서. 야 이거는 어 이건 높이 띄워야 되는데. 높이 띄울 때는 그냥 쓱 지나갑니다. 30 정도.
이렇게. 오, 나이스. 오. 자, 제가 하나 물어봐 드릴게요. 아까 그 돌이 있었잖아요. 네. 돌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네. 저 돌을 치워도 될까요? 치우면 안 될까요? 돌은 인공장애물이 아니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인공장애물이에요, 돌이? 돌이라는 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돌은 못 움직여요. 저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 돌이잖아. 그럼 인공장애물이죠.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시합 때 저런 돌에 이만한 돌에 공이 들어갔어. 엄청 싸웠어요. 옮겨도 된다, 드롭이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드롭은 안 됐어. 그래서 많은 갤러리들이 돌을 옮겨줬어요. 드롭은 안 되는데 돌을 옮겨줬어요. 게임에 하나 연결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인데요? 보세요, 똑바로. 똑바로. 아, 이거 두 컵이 어려워. 오! 야! 위기를. 와, 어떻게 그런 걸 잘해? 난, 야, 우리는 좋아. 무조건 쓰레기. 타이거 우즈 돌리기까지 듣고 진짜 정신 혼미한 상태에서 잘 쳤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 그래도 힘 조절 잘했어. 이게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야, 그래도 뭐 한타 이기고 있으니까. 야, 아까 그게 들어갔었으면. 아. 자, 이때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살짝만 오른쪽 보면 되겠네. 아니요? 그냥 똑바로? 왼쪽 보고 쳐야죠. 어. 그러면 약간 공을 왼발에 놓고 왼쪽. 스윙은 그대로 치면 돼요. 오, 나이스, 이거 잘 맞았어요. 네. 이거 진짜 잘 맞았을 때 그쵸? 나오는 소리예요. 잘 맞았어요. 왼발, 스윙은 똑같은데 왼발 놓고. 계속 뒷땅이 나네, 아까부터. 그 외장민,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그래. 그렇구나. 왜냐면 나보다 더 멀리 보내려고. 그 박민선이라네. 박인비를 생각해야지. 네. 박인비. 리듬 있게 쳐요, 리듬 있게. 아, 그래. 빨라지면 샷이 안 좋아, 빨라지면. 빨라지면. 야, 요번에 잘 못 쳤는데, 야! 아니, 잘 들어갔는데, 이번에? 센서가, 야! 어떻게 된 거야?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야! 이게 잘 들어갔다. 기가 막힌데, 이번 거는. 이게 야. 잘 들어갔다. 아까 들어, 잘못 들어갔는데. 형 들어갔어, 이건. 야! 이게 봐봐. 잘 들어갔어. 어디야? 와, 살짝 찍어. 컸네. 야! 요번에 정말 잘 쳤다. 야, 아까는 못 쳤는데. 잘 들어갔어, 이번에. 와. 130. 140인가? 137, 138. 137. 9번 안에 치면 되겠지? 9번 안에 다 치면 될 것 같은데. 9번 안에 모자라지 않나요? 다 치면 될 것 같아, 다 치면. 우리는 아연 가지고 조절하니까, 거리를. 오, 잘 들어갔어. 약간 왼쪽. 아, 땡겼네. 아, 땡겼네. 거리는 대충 맞았는데. 아. 오, 거리는 남네, 남아. 네. 이게 형 좀 많이 보내려다 보면 또 당겨지는 게 있지 않나? 이게? 오. 아. 저는 왼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맞습니다. 아, 쉽지 않다 이거. 어프로치해도 되죠. 이런 건 어프로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많이 굴러서 안 돼요. 오. 오. 나이스. 아, 너무 많이 왼쪽 봤다. 어, 이 홍님이 형이 가르쳐준. 괜찮죠? 퍼터, 예, 좋습니다. 네, 아주. 꼭 그 겨드랑이 붙이고, 손 오픈하고. 이게 거의 오, 나이스! 방향이. 어, 뭐야! 어! 역전. 역전, 역전. 뭐려? 뭐, 형, 해야지. 아, 왜 주먹을 쥐어요? 빨리, 빨리 가. 야. 야, 똑바로네, 다행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못 넣으면 뭐를... 형 역전이야. 야, 아이, 그건 내가 넣지, 이런 거. 야, 근데 그거를. 야, 야, 그 포터를 장착한데 게임. 야, 포터 진짜 예술이다. 됐어? 아유, 기본이죠. 포터가 감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맞는 터치 감이. 아, 진짜 포터는 진짜 형한테 맞네. 네, 포터 감이 너무. 딱 좋아. 동타로 끝났어. 원 오버씩. 와, 버디 두 개 두 개씩. 기가 막혀.
자, 이제 저 말 안 할게요. 아니, 말하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 말하니까 못 쳐서. 아니, 잘 치. 말하니까 잘 못 치더라고. 저 원어 보면 잘 쳐. 말한 말은 그런 말을 하지 마. 못 쳐서 전 실망해요. 완호 맞췄어요? 전 실망해요. 난 막 온도 막 몇 온도 막 12온도 막 14온도 막 이렇게 친다고 얘기 들었는데 완호반은 창피하던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진짜 제가 홍림이 형이 가르쳐준 걸 그대로 다 적용하는 거라 그럼에도 이렇게 잘 친다는 건 대단한 거야. 이거 기가 막혔다 이거. 잘 들어갔어 이번에. 근데 위험하게 쳤다. 뭐가? 아, 자기 정말 잘 쳤는데 잘 쳤죠? 위험하게 쳤어. 볼 스피드 봐봐. 64? 62군. 괜찮아. 원래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왼쪽으로 오비가 나지 오른쪽으로는 잘 안 나요. 이럴 때는 왼쪽을 버리셔야 돼요.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을 치겠다는 느낌으로 왼쪽 저 왼쪽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잖아요. 오른발에 놓고 그냥 똑같이 그냥 치면 돼요. 그러면 왼쪽은 버려지는 거예요. 오른발에 놓고. 네. 굿. 와. 오, 이거 진짜 좋을 때 나오는 소리. 저. 샷. 그러니까 왼쪽을 버리시면 돼요. 나이스 나이스. 버리고 오른발 놓고 스윙 똑같이 해주면 빠르 나요. 거리가 되게 짧았어요 제가. 에, 형 어딜 들어와요? 빨리 오세요. 아니, 저, 와, 웬만하면 형 그 올라가서 보시다가 내려오세요. 야, 거리 많이 나네. 139번 잡으면 되죠? 132. 다치면 클 것 같은데? 오, 정확해 방향. 굿. 와, 와 진짜 형 아연이 좀 좋다. 크, 좀 크다. 계속 구른다. 어우, 너무 구른다. 컸네. 네. 전 아연이 좋아요. 저는 아연이 좋아요. 아, 이건 내가 쇼다연. 쇼다연을 너무 누이지 말고 일자로, 일자로 하고 이렇게 먼저 가고 하이 피니쉬. 아유, 뒷땅이야. 자꾸 뒷땅이야. 그, 제가 그랬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레슨 할 때. 공 중간 까라고. 공 중앙을 치셔야지. 까라는 표현보다는, 거봐. 자꾸만 뒷땅을 치니 이렇게 아픈 거예요. 뒷땅을 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공 밑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공 중앙을 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42m? 29분 꽤 쳐줘야 되는데. 야, 이씨. 아, 짧다. 아, 이거 너무. 야. 저 어프로치 좀 하게 해주시겠어요? 어프로치. 네네. 오, 이렇게 컸어? 좀 컸어. 야, 이거 어려워 이건. 오, 세다 세다. 오, 세 세. 오, 들어온다 들어. 오. 세, 아니야 세 세. 그래도 컨시드네. 야. 보기 야, 잘한다. 어, 리액션 살벌한데. 야 보기 잘한다. 야. 야 이거 또 동타겠는데. 오 깎아서. 아우. 아깝해. 오 형 이거 깎아치네. 상황에 따라 깎아치기도 하고. 아이스. 아 이거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아 이번 건 진짜 말도 안 돼. 아, 아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러냐. 오, 오, 나이스! 대박샷인데. 야! 대박샷. 오, 거리가? 오, 나이스 드라이브가? 야! 대박샷. 아유, 쓸데없이 저 러프까지 갔어. 오. 볼 스피드 65. 와, 대박. 야, 이런씨. 보통 공 좀 치시는 분들이 이제 샤프트를 많이 바꿔요. 요즘 유행한 옛날 AD 샤프트 뭐 여러 가지 나는데 요즘 미국 프로 한국 프로님 중에 이제 며칠 더 고지정 프로도 만나는데 요즘 가장 핫한 샤프트가 뭔지 알아요? 벤투스. 벤투스예요. 이렇게 네. 갤러웨이도 네. 이렇게 벤투스가 이제 골드가 있고 이제 이런 회색 이런 것도 있는 네이비 뭐 블랙 있는데 벤투스 샤프트가 가장 좋습니다. 그 빗마저도 이렇게 나가는 편차도 좋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샤프트 벤투스라서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샤프트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벤투스를 적극 추천하고 요즘 갤러웨이가 헤드가 너무 잘 나와서 갤러웨이 드라이브도 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벤투스 껴 나와서 갤러웨이 갤러웨이를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퍼트를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진짜 벤투스 켈러웨이가 여기 새로 헤드가 새로 나와서 전 쳐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추천하면 소용은 테일러메이드 쓰네요. 아, 왜 그러냐면 샤프트는 이제 벤투스인데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아, 네, 쓰는 건데 켈러웨이에서 선물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쓰도록. 아니 진짜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켈러웨이 저 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물어봤었어. 초창기 140만, 128만, 140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제가 물어봤었어. 사고 싶어서. 제가 추천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 샤프트를요. 그래서 벤투스 꼭 바꾸시기 바라겠어요. 아우, 나이스. 야, 이 형 이제 완전히 이제 감을 잡았네. 저 이제 똑바로 똑바로만 치는데 좀 멀리보다는 아연이 좋으니까. 형 자꾸 이렇게 내려오지 마시고 좀 위에서 그래요? 보세요. 요건 제가 또 어프로치가 좋으니까. 어프로치로 간단하게. 여기는 살짝 왼쪽 보고 똑바로 보면 벙커 들어가니까. 아, 나이샤. 딱 본가 앞까지만. 아이샤, 나이샤. 딱 치면 될 것 같아. 나 어차피 투원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아이언으로 끊어가겠습니다. 롱 아이언은 인, 스트레이트 인. 응? 아이언 잡았어요? 예. 인 스트레이트 인으로. 탑핑송으로 쳐야 돼요. 네. 아니면 뒷땅 칩니다. 아, 탑핑송, 탑핑. 그걸 자꾸 잊네.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오, 기가 막혔어. 샷. 확실히 탑핑송으로 치셔야 돼요. 예, 탑핑송으로 치셔야 돼요. 특히 러프에선 더 하네. 찍어 치려고 그러면 퍽 샷이 나와가지고 멀리 안 가고. 56도인데 너무 뉘어서 어드레스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약간 가 세우면 그래서. 밀리는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헤드를 너무 눕히니까. 아이, 또 그러네.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벙커예요. 아니, 칠 때 눕혀서 들어가네. 17m 하이 피니시 해야겠다. 나, 어우, 꽂았어. 오! 나, 오! 백스핀. 백스핀. 대박. 우! 우! 대박이야. 아, 진짜 형. 역시. 나이스, 나이스. 야, 이번 거 인정. 백스핀은 공을 먼저 맞추고 땅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진짜 대박이었어. 필드에서도 벙커샷 잘해요? 필드에서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오. 런. 필드에서 벙커를 못하면 50도로 하세요. 50도? 네, 샌드를 잡지 마시고. 왜요? 50도나 피칭으로 하면 100% 나와요. 50도로? 네. 아니면 피칭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피칭으로 하면. 오! 아우, 그렇지. 그렇지. 물론 저거에 들어가겠지만, 오우. 아, 오우. 셌다. 좌측인데? 아, 형, 너무한다. 아, 이게 우측이구나. 아, 이쪽. 너무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야, 이거 두 타 벌어졌어. 야,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정말 스크린 안 치거든요? 예. 네. 그니까, 어느 정도 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이 홀도. 여기는 어려운 홀이네. 그래도 왼쪽을 버리셔야 돼요. 오른쪽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는 공을 가운데다 놓고. 아, 이 형이 필드를 정확히 서서 홀을 알고 계시니까. 공을 가운데 놓고 치시는 게 왼쪽 오픈하고, 저는 항상 왼발 오픈하잖아요, 몸도. 가운데 놓고 치면 딱 맞아요. 와, 정확하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가 어렵더라고, 진짜. 여기 어려워. 왼쪽을 많이 잡아 당겨요. 오, 굿샷. 아, 덜 맞았어. 야, 그래도, 야. 드라이버가 되게 좋은. 옛날엔 다 밀려가지고. 네. 오른쪽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많이 좋아졌는데? 네. 오. 좀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항상 다음 샷을. 세컨은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제 헤드를 먼저 보낼 줄 아네? 아니, 누가 가르치신 건데. 옛날에 보면 해가지고 치는데 이렇게 힙턴 한다고 헤드가 여기서 맞아. 근데 오늘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국진영은 일단 돌리는 거 위주로 가르쳐 줬는데. 하지 마세요, 돌리는 거. 아, 돌리는 거 하지 마세요. 여기 근처에 온 것 같아. 네, 돌리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이게 조금 멀리 아마추어 분들 우드 잡으실 때 전부 다 왼발에 놓고 치시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왼발은 70대 치시는 분 이렇게 놓는 거고 보통 이제 우드 잡으시면 거의 가운데 놓고 치세요, 이렇게. 어, 그래요? 그래야 정확하게 맞지. 왼발 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 길게 헤드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깎게 맞아가지고 거의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깊게 못 들어가니까. 어, 저것도 꿀팁이에요. 네. 그래서 미리 맞으면 이렇게 요까지 안 가도 요까지 가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운데 놓고 치시는 게 아마추어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살짝 헤드를 살짝 닫아주는 것도 제가 이번에는 좀 헤드를 닫고 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리가 조금 더 나요. 그래서 요번엔 거리를 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살짝 좀 닫고 좀 칠게요. 와우!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좀. 나이스. 예. 온 시키려고 굿샷. 살짝 닫았는데. 오, 굿샷. 예, 거의 다 갔어요. 네. 저도 그러면 우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김국진 씨와 저는 여기 오면 항상 어프리치 시합이었었어요. 아, 진짜요? 저기서 항상. 아, 실제로? 예, 2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핸디캡 1번이죠? 네네, 되게 어려워요. 사실 백대 치면 남는 거리가 거의 뭐 190, 200 남으니까. 저도 약간 그럼 이번에 가운데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오, 땡겼어. 야, 아니 우드 아마추어들 그러잖아요. 항상 땡길 멀리 치려고 항상 일자로 치라고 그랬는데 인 스윙하니까 그래. 인 스윙하니까. 어, 큰일 날 뻔했네. 까먹었죠. 인 스트레이트 인이잖아요. 네. 어, 깜짝. 야, 저거 나갔어야 되는데. 야. 어, 큰일 날 뻔했어. 어. 야, 그게 또 맞고 나오네. 야, 이거 뭐야. 야, 어, 그게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야, 항상 스트레이트로 쳐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감지해야 되는데. 아, 이거 또 덜 맞았어. 괜찮아. 저보다 오, 고, 괜찮아요. 고, 고. 어프리치 잘하니까. 아, 아. 어, 홍대미 형이 진짜 상대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느낌이네. 저랑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힘들어하죠. 힘들어가고 잘 안 맞는데 내가 막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오. 굿! 나이스, 이 정도면 뭐 오르막이니까 뭐. 어, 나이스, 나이스. 저 20. 16. 요거 한번 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인에? 오, 인하려면 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깎았다. 야. 인 같은 소리야. 인 같은 소리야. 아이고. 아. 뒷땅성이. 뭐 사실 유튜브니까 뭐 말하면서 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필드 가면 공 칠 때 말 안 하거든요.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오! 이번 진짜 어려운 건 없어. 와, 어떻게? 야, 와, 힘들다. 야, 여기 세타가 벌어지네. 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어. 아, 아우 쉣.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아까비. 아, 그래도 다행히 지금 더 이상 벌어지진 않았어요. 자, 파3.